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자, 장중 스팟 방송 해보자면요, 아침에 외국인이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매수세에 가담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체 오늘 비중 30% 포트폴리오 현금 70% 이상 무조건 가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0% 정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차근차근 사 넣겠다 했으니 지금 한 20% 넘어가면 안 돼요. 15% 정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추가 매수 사인해 준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거래소를 지금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저점을 대박 깨고 있네요. 야, 참. 이게 코스피 마이너스 0.87% 하락, 코스닥이 마이너스 3.06% 하락입니다. 중국의 영향이 좀 크다 생각하는데요. 자, 중국이 지금 마이너스 1.75, 그리고 니케이가 플러스 0.34, 대만이 플러스 0.13, 항셍이 플러스 0.18. 이 중국만 지금 난리에 몰려 맞죠, 이거? 맞습니다. 자, 환율도 보시게 되면 고점 부위긴 합니다만 일단 추가 상승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이 방어를 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외국인이 장 초반에 플러스 났던 거 어떻게? 이렇게 보면 플러스 났던 거 그냥 대밀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대처를 잘해야 된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같이 사고 있어요. 자, 선물은 자 외국인이 팔았다 땡겼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지수를 막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미국 선물도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선물이 마이너스 0.14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0.21 상승 중인데, 자, 추가 하락하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일단 구축을 4종목 정도 했는데, SK이노베이션 여기서 사, 그 다음 추가, 그죠? SK이노베이션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LGU 플러스 장 초반 사고 여기 올라서는 거 보고 추가해놨으니 체결 됐을 겁니다. 그러면 평균단가 이 정도니까 별로 무리 없고요. 현재 NC소프트가 한번 사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 사인 한 번도 안 줬어요. GS 홈쇼핑도 여기 사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 매수 사인은 안 줬으니까, NC소프트가 한 6,000원 빠졌네요. 1.5% 정도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S 홈쇼핑이 좀 빠졌습니다. 만원 정도 빠졌네요. 와, 많이 빠졌어요. 5% 정도 손실. 5% 맞습니까? 만원님의 맞죠? GS 홈쇼핑이 플러스권에서 급하게 밀리는 바람에 여기서 매수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좀 손실 구간입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낙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포기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물량, 예를 들어서 총 30% 중에 서너 개 산다 했으면, 자, 이게 10% 분량인데 10%에서 3, 4번 나눠라 사라 했으니까 빠져봐요. 큰 무리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허이고 갑자기 막 뛰네요. 일단 GS 홈쇼핑 이게 뭡니까? 올랐다 3,000원이 왔다 갔다 합니까? 호감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호가 공백이 너무 심하네요. 이거 왜 이렇죠?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자, 추세가 살아있고 시지권입니다. 너무 세게 밀린 건 좋지 않으나 장 후반에 땡겨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 보시고, 이 종목은 외국인이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대밀리고 있죠. 여기 30, 23만 5천 원과 24만 원잘 넘어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닥터K, 바이오주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이오주 박살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바이오주가 흐름 다 무너졌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여기 있는 거 양호해요. 아직까지. 그죠? 총 비중 중에 30% 중에 나눠서 들어갔기 때문에 절반은 비슷비슷. 그죠? 하나, 초도 물량 들어간 거 조금 빠지고 있는 거니까 두 개. 그죠? 별 문제 없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고. 일단은 기분 안 좋아요. 왜안 좋은가 하면요. 외국인 들어오는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완전 또 당했어요. 아,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나 LGU 플러스 괜찮아요. 괜찮고. 그죠? 여차하면 괜찮습니다. 지금 근데 장이 안 좋아요. 일단 대기하십시오. 자, NC소프트도 여기가 깨짐으로 해가지고 확 밀렸는데 다시 반등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빌 언덕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아, 더 지켜볼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자, SK이노베이션. 혼조세 중에 있는데 안 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승 시도 나오면 충분히 보너스 날수 있고, 자, GS홈쇼핑 반등만 강하게 나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자, 일단 매도 사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타이밍 보고 불안불안했다면 손절은 짧게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셀트리온 저점을 깹니다. 2%대 하락입니다. 저점 깨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만 잘 체크하라 했습니다. 무슨 월드컵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 없어요. 월드컵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자, 마이크 손좀 봤는데 소리 괜찮다. 그리고 추석 체크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본도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야, 시장이 너무 약해요. 아침에 되게 망설였거든요, 사실은요. 변명 아닙니다.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고, 스타트 지점으로 잡겠다 했고, 풀빵 때리려 했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총 비중 30%안 넘어야 된다 하고, 한 종목당 3, 4번 정도 나눠서 하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쵸? 없는 말안 하고, 했던 말안 뒤집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말지 변명 안 합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1300억 정도 들어왔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으나 장이 아직까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코스닥도 25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베이시스가 괜찮아요. 그죠? 0.84. 코스닥이 박살이 납니다. 코스닥이. 특히 남북 경협 작살이 나네요. 야, 건설주 안 좋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건설주 더 가자 소리 최근에 못 들었죠. 야, 큰일 났다 이거 현대건설. 아, 우리 팀원 중에 하나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안 합니다. 근데 이거 잘 했었는지 모르겠다. 쌈바도 갖고 있대. 아유, 참 미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던지를 할때안 던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야, 코스닥을 박살을 내네요. 야, 아무리 퍼스픽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하향이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12% 박살나요?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우상향 하는 거 아십시오. 우상향. 여기 있는 거 60일에 지지는 적어도 받고 있어요. 왜? 시장이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잘 없어요. 그죠? 60일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거 딸랑딸랑 해서 그렇지. 그죠? 60일 지지한 거 아니면 안 들어가요. 맞죠? 우하향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비중도 적당히 지금 초도 물량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하나 빼고. 뭡니까? SK 이노베이션 하나 빼고. 이거는 포인트 논의 하나, 둘, 세 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LGU 플러스 한 번 더 정도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나머지는 한 번씩이에요. 전부 다. 여기 한 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엔시소프트도 여기 한 번, 두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비중 해봐야 20% 안 넘어야 됩니다. 총 비중에. 그거 어기시고 맘대로 풀빵 지르고 하면 안 돼요. 전략하고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20% 비중에서 손절 3% 해봤자 총 비중이 얼마입니까? 나누기 5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5% 깨졌다 칩시다. 총 비중에. 그러면 1% 밖에 안 깨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섯 등분 중에 5% 깨졌으니까 나누기 5 하면 될 거 아닙니까? 1% 밖에 안 깨진 거예요. 전체 포트폴리오에. 그죠? 그거 비중 관리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셀트리온. 아, 또 깨지네. 아휴. 오기 누님은 셀트리온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산 거예요, 그거? 잠깐 볼게요. 228,000원. 228,000 같으면 살 자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샀다? 여기 아니잖아. 그죠? 금요일날 이야기 듣고 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여러분들 우상향 아닌가 하면 안 돼요. 박살납니다. 박살나. 이거 이상한 모양인 줄 아세요? 정상입니다. 정상 아시겠습니까? 셀티론 갖고 계신 분들 정상이라고요. 5일선에 맞고 튕겨 내려온 거 정상이라고. 정상 이상한 게 아니라 와 왜 안 가노? 가 아니라 아 빠지는 자리에서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올라가기 힘듭니다. 당장 여기를 안 깨지고 올라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아 블록딜 아닙니까? 블록딜하고 난 다음 후유증이 있어요. 분명히 먼저 봤지 않습니까? 셀티론 헬스케어에서 어떤 후유증이 있는가. 여기서 아작나는 후유증을 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규모가 다르고 좀 상황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주주가 팔고 한다는 블록딜에서는 블록딜에서는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셀티론 헬스케어는 대주주가 파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블록딜 이야기만 기억납니다. 왜? 전 뉴스를 띄엄띄엄 봅니다. 뉴스 아주 중요한 큰 거시경제적인 거 말고는 띄엄띄엄 봅니다.
여기가 코스피거든요. 저좀 깼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게 깼고요. 자, 그 시장의 낙폭에 비하면 견조하다. 견조하다. 지금 들어갔던 초도 물량 정도 들어갔던 종목들은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LG유 플러스하고 SK이노베이션 강세로 전환도 오늘 당장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두 번. SK이노베이션 같은 거세 번도 사준 겁니다. GS홈쇼핑은 안 샀어요. 축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NC소프트도 한번 사고 두번딱 샀는데 밑에 쳐졌습니다. 안 삽니다. 셀트리온 빠진 거 보세요. 3%입니다. 3%. 아이고 참. 바이오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바이오 막 속된 표현 맛이 갔어요. 대상들이 맛이 갔기 때문에 바이오 덩달아 같이 아장납니다. HLB도 9% 빠지고 있네요. 자, 된통 맞았습니까? 안 맞아요. 그냥 끊고 나옵니다. 이런 거안 두드려 맞아요. 어저께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밑으로 처지면 여기 위험하다. 처지는 모양 아닙니까? 그죠? 위에 이평선들 다 있으니까 잘 대처하셔라. 분명히 종목 상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참 심각하네요. 반대매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매매. 코스닥 기관 외국인이 가만 받아주고 그냥 밑으로 패대기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대매매에 나오는 거. 그거 그냥 살살 받아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야, 4.26이 뭐고 이게. 아, 곡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곡소리가. 바이오에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바이오와 남북 경협에서 곡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보이시죠? 바이오 아작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북 경협 아작나고 있어요. 테마주 좋아했다간 큰일 납니다. 여기가 깨진 순간 끝장났어요. 그냥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 아작나는 겁니다. 자, 거기 비하면 4.5% 빠지고 있어, 시장이. 그런데 1.78밖에 안 빠져요. 안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죽겠다. 죽기 싫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코스닥이 4.20 빠지고 있다고요. 근데 2%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반등 나오거나 조금만 모멘텀 있으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전 별로 큰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종목 선정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만한 종목을 했다. 아침에 외국인이 터나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크게 위험한 상황까지 안 왔습니다. 비중도 적당하고요. 좀더 버팁니다. LGU 플러스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만 지키면 큰 문제 없어요. NC소프트 뭐 매수세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매도. SK이노베이션 그 와중에 플러스입니다. 그죠? 뭐 우리는 아직까지 플러스까지는 아닙니다만 외국계 약간 매도. GS홈쇼핑 외국계 매도. 폭이 너무 심해요.
시장 별로라서 뭐 좋아요 누르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11개 좋아요 있네, 그죠? LG U+,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전환하려는 의지가 상당해요, 지금. 참, 시장이 멋 같아서 제가 사라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U+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안 좋은 종목들 빠지는 거 하고, 지금 상황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십시오. 시장 좀 흔들릴 때 얼마나 박살났었는지. 근데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는 조금만 시장 호전되면 갈 종목들이에요. 아직 안 던집니다. 비중도 던질 만한 정도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비중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막 지르면 안 돼요. 한 군데 몰빵하면 안 됩니다. 제 기준으로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다 합쳐봐야 전체 비중이 20% 이내 정도 돼야 됩니다. 20%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종일 다 폐가 30% 채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그랬죠. 그러면 여기 두 개는 조금씩 사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안 샀기 때문에 20% 넘어가면 안 돼요. 1억이면 2천만 이상 사져 있으면 아, 내가 비중 관리 잘못했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장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 떨어질 땐 세게 빠바바박 실어 나가면서 플러스 수익 늘어나가고 안 좋을 때는 작은 비중으로 그냥 두들겨 맞고 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그게 비중 조절 잘하는 거라고요. 그걸 못 해내서 그렇지. 그걸 잘 해내면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 LGU+ 더 사. LGU+ 샀던 만큼씩 중에 한번 샀으면 그한 번을 더 사. 몰빵 때리고 하지 말고요. 서너 번 나눠주 사는 것 중에 한번더 사라고요. 세 번입니다, 이제. 이게 안 죽어요, 보니까. 제왜 그런가 하면 SK텔레콤이 아직까지 플러스권 유지 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KT도 양호해요. 뭐랬습니까? 통신주가 양호하다고요. 통신주가 추세 살아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금 그겁니다. 통신주가 주도주에 주도주 안잘안 무너져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갔다면 여기니까 이제 플러스인 건다다 와갑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거나 때리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 살아있는 종목을 적당히 사고 지지권에 사놓으면 별로 안 까진다고요. 다시 반등 나올 때 끊고 나오면 손실폭 최소 내지는 플러스 딱 내고 나올 수 있다고요. 이제 방송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던 우리 채팅방 인원들은 아, 저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이제 알죠? 무슨 말 하는지, 그죠? 그 모른다. 공부도 하셔야 돼요. 공부 그렇게 하자 해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공부 안한 사람은 응답을 안 해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말도 의견도 안 따르는데 제가 뭐하러 응답합니까? 그렇다고 그게 저를 위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열공 해가지고 손실 없이 성투하라고 하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 뭐, 길들이기 하는 것 같습니까? 노입니다, 노. 제가 여러분들 길들여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세월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닥터K 같은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 나중에 들 날이 있을 겁니다. 왜? 제가 무료방송 평생 안할 거거든요.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무료로 할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잘 열심히 하십시오.
어디 가서 한 달에 100만원짜리 방송하고도 안 뒤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와, 시장이 너무 안 좋네. 외국인이 매도폭 약간 줄이고 있는데 이게 빨리 좀 줄여드려야 됩니다. 개인이 많이 던지고 있죠. 이거 양호입니다. 개인이 이제 손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버틸 겁니까? 위에서 다 두드려 맞고 내려왔는데 우리는 안 두드려 맞았어요.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게 얼마 차이 있는지 아세요? 남들 던질 때 우리는 살살 모아 들어간다고요. 왜? 외국인이 그래도 낌새를 한 번은 줬거든. 호수당 잡고 있잖아요.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기관이 받아주고 있어요. 여기를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기관이. 그죠?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겐또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침에 많은 게 매치가 됐어요. 1300억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막판 내지는 이 매도세 조금만 줄여 나가고 개인들이 그냥 손절 물량 쭉쭉 넣으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5%짜리도 있고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죠? 이런 거 말이나 하던가요? 말안 합니다. 말안 해요. LS산전이 그렇게 나쁜 회사도 아니에요. 착살납니다, 근데. 야, 이거는 우리 친구가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던졌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끝났어요, 끝났어, 그냥.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상향인 거, 무조건 우상향인 가세요. 언제? 제발, 제발, 몸에다 새기세요. 저는 펜으로도 새겼습니다. 여기 사시라고, 여기. 너무 크다. 어디, 여기. 자, 이렇게 돌파는 여기서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일 깨지기 전까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손해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이게 주식생초 탈출 팁 1입니다. 대전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상승한 초입에 들어가서 목표치까지 끌고 가라. 그게 1입니다. 1. 그것만 지켜도 안 깨져요. 거기에서 가장 간단하게 20일 깨질 때까지만 들어가 보세요. 깨지는지 안 깨져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손실 수익 많이 토해낸 거 있죠. 그거 잡아낸 게 주식상처부 탈출 팁 3. 월성 깨는 강한 장대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한다. 이런 거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주식상처부 탈출 팁 1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손실 큰분 있죠. 문신 한번 새겨보십시오. 저도 진짜 문신 새기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손등에다가 팔목 근처에다 한번 새겨보십시오. 저는 아플까봐 못 새기고 있는데, 그래서 네임펜으로 적고 그랬습니다. To the top, 이런 거. 그죠? 가장 안 되는 거, 가장 지키고 싶은 거 손에다 새겨보십시오. 손가락 같은데, 잘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대인 관계 때문에 문제 있다면, 손가락 같은데 새기면 잘안 보여요. 제가 먼저 새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닥터 K 짱 이렇게 해가지고 농담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참, 어째. 이렇게 2008년도하고 비슷한 지금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지지권 맞긴 맞아요. 여기 2015 정도. 잠깐만요. 이게 얼마입니까? 잘안 보여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2000 깨네요. 이야 참.
타투 못 빼와가지고 타투나 문신이나. 아 진짜 하고 싶어요. 나는 필사 즉생, 필생 즉사 그거 새기고 싶어요 진짜로. 팔등에다 저 뭐야 저기 발목 근처에다가 새길게요 다음에. 아프다 그러던데. 세일 뭐 했는데? 금주 이렇게? 수리수리 마수리님은 예전에 좀 뵀던 분 같고. 세율 주말에 술 마셨어 안 마셨어? 가슴에 손딱 얹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마셨으면 혼난다. 자꾸 술 마시면 탈락이다 탈락. 속이 덜 풀려서 안 마셨다고. 쏙 풀리 마실 거네? 참, 2000이 깨지고. 근데 느낌에, 아, 시긴 쉽게 말 못해. 코스닥은 몰라도 코스피는 반등을 좀 하려는 조짐이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이 아침에 잠깐 플러스 들어왔거든. 아침 잠깐. 이게 지금 중국 영향인 것 같아, 중국 영향. 중국이 또 아장나잖아, 이 짱깨 새끼들이. 아, 짜증. 오늘 진짜 중국만 안 빠졌어도, 야, 중국 2% 빠지잖아요, 그죠? 아침에 분명히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 있었어요. 중국이 파는지 안 파는지 봐라 그랬어요, 분명히. 파는 게 아니라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너무 세게 밀려요, 2%. 결국 그럼 니케이도 밀리고 있고, 갖고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항생도 박살 나겠지, 뭐. 보나 한번 뻔하지. 플러스 하던 거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열공님 남겨주셨지만 여기 보세요. 지수가 3%씩 4%씩 빠지는데 1%밖에 안 빠졌어요. 빠진 겁니까? 선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보다. 그러면 지수 딱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이게 제일 먼저 갈 거예요, 아마. 그걸 잘 잡아낸다고요, 제가. 여러분들도 뭐 인정될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안 빠지잖아요, 잘안 빠져. 이런 거 빠지는 거는, 불안한 거는 추가 안 하잖아요, 추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빠질라면 빠져봐라고. 쬐깨빼깨 안 사는데, 쬐끔 샀는데 뭐. 더 빠지면 손절해줄게. 이런 기분으로. 그럼 어떤 생각 드시느냐? 야, 맨날 손절하면 뭐, 언제 돈 버냐? 그거 맨날 손절할 버릇을 잘 들여놔야, 찔끔 들어간 거, 한번 들어간 거, 찔끔 들어간 거, 탁탁 손절 끊고 나올 줄 알아야, 나중에, 쭉쭉 끌고 간 거, 쭉쭉 끌고 가면서 잘 해내는 겁니다. 오늘, 마구잡이로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근데 시장이 너무 많이 박살이 나요. 야. 해외 선물이 지금, 아, 다우도 마이너스 0.30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02 하락. 미국도 아직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반등 나올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은 여기 저점 깨지는데도 그대로 꼿꼿하게 들고 있다. 그게 잘하는 걸까요? 우리는 U플러스나 이런 거는 60일에 지지, 전고점 지지 받고 있는 반면에 이건 어떻습니까? 밑으로 여기 하나 깨지면 끝장나는 밑으로
폭포수처럼 빠지고 있어요. 달라요. 그러면 음봉으로 팍팍팍팍 깨지는 거, 하락 추세로 완전 랠리하려고 하는 거는 깨지는 순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힘은 겹지만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버틸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여기 돌파된 고점 60일, 밑에 120일, 240일 다 했어요. 빠져도 15,000건 정도에서는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사서 팔고 나도 별 무리 없습니다. 한 번 더 갔잖아, 한 번. 아, 두 번 더 갔습니까? 좀 전에 한 번 더 들어갔나? 잠깐만요. 한 번, 두 번, 세번 들어갔네, 그죠? 그럼 평균 단가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플러스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조금만 올라가면 플러스예요. SK이노베이션. 자, GS 홈쇼핑 시장이 막 3% 4% 빠지는데 2% 안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1.34 양호한 거예요. 양호. 사실 여기서 사라고 하고 싶어가 내가 진짜 입이 떨먹떨먹 했습니다. 평소하고는, 평소 같으면 샀겠죠. 왜 안 샀겠습니까? 시장이 별로니까. 이게 좀 세게 빠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통신주보다는 비교적 테마 중에 업종 대표성의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게임주 아닙니까? 그죠? 네. 노리고 있던 거 들어갔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선물을 패대기를 안 쳐요. 이렇게 하방으로 막 쏠리면 외국인이 패대기를 치면서 아작을 내버려야 되거든요. 뭐처럼 코스닥처럼 4.56입니다. 이야, 참 우리는 체감이 아니래요. 지금 체감이 4.5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그죠? 그냥 그만해. 조금 하락이에요. 조금 하락. 남들이 죽겠다 소리 나온 정도 아니라고요. 그죠? 여기를, 지금 2000이 깨져가지고 의미 있는 가격대거든요. 2000이란 이런, 라운드 넘버 이런 건 의미가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받쳐놓고 있고, 기관이 막 방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좀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건 확률 안 높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그램 1500억. 그죠? 이거 컨트롤 하려면 충분히 컨트롤 하거든요. 비차익으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비차익으로 때려버리면 차익, 비차익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 굳이 유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될 만한 상황 만들 수 있어요. 선물로 조정하든지, 그죠?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염원을 담아서, 염원을, 자, 반등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까지 담아서, 기관이 많이 받쳐주고 있고, 외국인만 내일 좀 매수세로 들어오고 한다면, 반등 기대 한번 해보겠다. 근데 녹록진 않습니다. 환율이 더 안정적으로 변해줘야 되고, 미국 시장 좋아져야 되고, 중국이 좋아져야 됩니다. GS 홈쇼핑 그냥 죽지 않을 종목인 거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땡기는 거 보이시죠? 땡깁니다, 지금. 그냥 죽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종목과 달라. 이런 거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5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들어가기 3분 남았네요. 안 죽겠다는 지금 종가에서 땡기고 있어요, 지금. 차마 사자 소리 못 하겠어요, 솔직히. NC 소프트도 그냥 죽진 않겠어. U 플러스 좀 밀리긴 합니다만, 자, 이노베이션도 조금 밀리려고 합니다만, 감내할 정도입니다. 세율, 그래. 비니가 닥터케이 멋있다, 그러대? 아휴, 농담이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셀트리온은 저점을 자꾸 깨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벌써 던지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진짜예요. 아주 타겟입니다. 타겟. 바이오가 타겟이에요. 타겟. 조지는 거. 지금 우리가 왜 코스닥이 그렇게 연락이 빠져도 별로 체감이 안 나쁜지 아세요? 바이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 홈쇼핑 바이오 아니라고요. 올라가려고 빠짝빠짝빠짝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지수 아까 마이너스 4.5였습니다. 바이오 들어가지 마라고 벌써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오 끝났다고. 세율 농담 아니고 내가 진짜 우리 애들을 그렇게 한번 키우고 싶은데 여자애들이고 심약하고 하면 고통스러운데 남자잖아. 운동도 한다면서 한번 키워봐. 옆에서 농담 아니고 같이 공부해. 똑같잖아. 도찐개찡 아니야. 3개월 됐다면서 옆에 붙잡고 딱 야 비나 와라 같이 공부하자 엄마랑. 엄마 나 모르겠는데 해. 야, 이래가지고 초딩인데 지금부터 해봐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할 수도 있잖아. 농담삼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선생님도 그랬어. 애들 옆에 붙잡아놓고 무심해 둘인데 주식 막 가르치고 그랬다. 아이고 취해서 홈쇼핑 보여집니까? 취해서 홈쇼핑 지원자 올라가고 있어 지금. 아 참.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올라간 건 100개 없어. 그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플러스는 안 났지만 CJ E&M 이거보다 추세 좋잖아요. 그죠?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이게 훨씬 좋네. 위에 딱 받쳐놓고 위에 있는 아래꼬리 딱 다네. 딱 올라오고 내일 딱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 치, 원복 막 떨어질 때 세율 쫄았지? 어떻게 할까? 이거 아니었구나. NC소프트였구나. 어쨌든 버틸 자리예요. 버틸 자리. 깨지면 좀 그렇습니다만 동시효과 들어갔어요. 별이 누님 이제 차단할 거 차단했으면 사진도 올리고 다시 건물주 다시 올려주세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라는 이름을 보면서 우리 희망을 가져보도록. 저도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에요. 서면에 건물주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서면 로타리에 있는 건물 보면서 아니 나는 왜 이런 건물 하나 없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꼭 저런 건물 하나 가지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진짜예요. 그럼 옆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헛소리 하네. 아니 헛소리면 저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말이죠. 왜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죠? 노력하면 다 되는 거지. 저에게 희망을 불어주세요. 아시겠죠? 건물주 사진도 올리시고 아주 할로윈 데이에 맞춰서 아주 이쁘던데요. 다른 사람들 이제 목 껄떡거리게 차단시켜놨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올려주십시오. 이제 바꾸는 방법도 아시죠? 웃기만 하면 됩니까? 난 저기다 봤는데 안 바꿔놓기만 해봐. 건물주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아, 참.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세요? 야, 전부 파래요, 지금. 와. 그런데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주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이건 진짜 근거 없습니다. 진짜 근거 없고, 이상하게 자꾸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그냥 근거 없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희망 갖지 마세요. 분명히 근거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오를 것 같아 느낌이. 내일 더 빠지면 그게 정상입니다.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자꾸 오를 것 같아요 느낌에. 왜?
때리 팰 만큼 좀 때리 팼기 때문에 한번더푹 하고 빠지고 그 다음날 돌아설란지 몰라도 한 바닥 그러니까 반등 한번 넣을 타이밍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꼭 내일 아니라도 조만간에 반등 한번 넣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냥 제 직감입니다. 직감. 셀은 안 오를 것 같아요. 셀 안 오릅니다. 셀 끝장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깨지는 순간 21만원 깨지는 순간 끝장납니다. 올라봤자 또 25만원 여기 못 올라가요. 쉽게 이 하락추세 하락추세라 그랬어요. 빵 내려오면서 올라가봤자 다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뭐처럼 여기 있는 애들처럼 올라가도 좀 다르긴 한데 올라가도 두드려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올라가봤자 두드려 맞고 내려온다고요. 한번 반등도 못하니까 역 그냥 박살났고요. 추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추세가 한번 꺾이면 돌아서는데 상당히 진통이 걸립니다. 이 보십시오. 몇 개월 기가지고 몇 개월 다지고 다지고 겨우 올라옵니다. 근데 붙겠잖아요. 올라가면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셀티는 볼까요? 여기 겨우 올려놨는데 푹 빠졌잖아요. 빠진 시초에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못 던지니까 반등하면 던지고 나와야 되거든. 푹 빠져가지고 내려가는 게 아주 정상적입니다. 초치고 싶은 게 아니라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블록 딜 다음에 또 넣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왜? 20배 팔아먹었다. 20배 남겨먹고 팔아먹었다잖아요. 말 다 했죠. 두 배만 남겨도 걔들이 자금이 많은데 8,900억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분 더 남았다 그러잖아요. 좋을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임상이고 수출이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오로지 주가의 흐름에만 신경 씁니다. 무식하다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무식한 제가 더 많이 맞추네요. 그럼 됐죠? 온갖 거 뭐 공매도가 늘어나네 뭐 추위가 어떻네 저떻네 다 필요 없어요.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 그래 여기 붓 깨지는데 연기금이 자꾸 받쳐주고 뭐 임상 통과할 것 같아서 여기 안 던진단 말입니까?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온다고요. 그런 뉴스들 때문에 아 좋으니까 버티면 될 거야. 내 유리한 대로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뉴스를 띄엄띄엄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약 이름 겨우 몇 개 외워요. 그죠? 아 근데 잘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됐죠. 여기서 팔아라 그러고 한 번도 사라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동시효과 체크할게요. 동시효과 여기보다 좀 올라서 맞출 가능성 있네요. 현재 NC소프트 야 땡깁니다. 보이십니까? 땡겨요. 일단 장난치나 진짜. SK이노베이션도 나쁘지 않고요. 동시효과는 일단 GS홈쇼핑 이야 보이십니까? 참 미치겠네. 종가에 땡길 모양입니다. 지수 4.5% 빠지고 있어요. 야. 아, 지수가 4.6%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브루스 날려고 빠작빠작 하고 있어요. GS홈쇼핑. 야. 보셨지 않습니까? 막판에 뭐 뭐처럼 땡겨버리잖아요. 지우야 살아있었냐? 참 바쁘냐? 너 월말까지 뭐 정리해야 되냐? 사무실 많이 보고 싶었다 야. 응? 애정이 식은 건 아니지? 어? 눈치 대충 채고 있다. 또 눈치하면 닥터케이잖아. 아 근데 보고 싶다야. 야 참 여러분들 이 수식이장에 0.24 뭐 2% 이건 2%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가는 별로 그렇게 안 높아요. 그 다음에 GS홈쇼핑 좀 있으면 올라올 거고 그죠?
NC소프트 뭐 그죠? 여기 두분 사가지고 뭐 찔끔 빠졌고 선방했다 생각하시면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선방했다. 지수 마이너스 1.3, 지수 마이너스 4.5인데 선방했다 생각하시면 눌러보십시오. 아니다 싶으면 까주세요. 그러면 헛소리 하네 이렇게. 그래, 쉬는 게 잘하는 거다. 오늘 조금 들이댔는데 한20% 정도 들이댔는데 뭐 시장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야 외국 놈들이 들어온 척하다 그냥 확 배신 때려버리네. 야 마음 상했다 야. 마음 상했다. 마음 상했어. 야다리 딱 떨어지면 또 죽이는 건데. 야 근데 느낌 좀 온다. 바닥 칠것 같은 느낌 든다. 지금 매도 폭이 안 셉니다. 안 커요. 그죠? 밑으로 두들 패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1600억이 아니라 막 3000억씩 패야 돼요. 이렇게 앞전처럼 크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 보여. 팔고는 있는데 세게 더 때리고 싶은 생각 내려갈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느낌이 그렇다고. 강도로 따지면 경이를 폴라포로 때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조금 덜 아픈 바나나 이런 걸 때리고 싶은 정도. 옆에서 웃고 있다, 경이가. 요새 블러프로 많이 맞는다. 걔들 신용 다 털어내고 나면 어느 정도 반등 나온다. 급반등. 어떤 걸로? 이런 걸로. 여러분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거 있죠? 아, 빨리 나와라. 뭐요? 이런 거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아, 조만간에 이거 넣을 수 있어요. 지금 파란 거는 조금 나왔잖아, 그죠? 반등 한번 넣을 수 있다니까? 너무 희망적으로 마음 갖진 마시고요. 정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패대기 치는 종목 정해지가 있다니까요.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 잘안 빠지잖아요. 지에스 홈쇼핑 0.38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자,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체크하죠. 야, 셀트리오 4.39입니다. 더 때렸어요. 그죠? 더 때리 패면서 끝냈습니다. 참, 싱크대. 아직도 생각 변함없냐? 사람들한테 그렇게 혹세무민할 거냐? 아직도 버티라고 단타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 시박. 응? 깨져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응? 너가 배부르면 장땡이냐? 확 그냥 남의 피고름 짜먹어가지고 뱃속에 쳐 들어가면 그게 썩는다 알겠냐? 절 때로 남의 피눈물 흘려가지고 잘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싱크대. 그 비슷한 애들이 들어와 있지. 다 안다. 자식들아. 전해줘라. 4.39입니다. 더 처지는 게 정상이라 그랬어요. 자, LGU 플러스. 뭐, 좀 처지긴 했으나, 아직까지, 버틸만 합니다. 버틸 거예요. NC소프트. 버틸 겁니다. SK이노베이션 버틸 거예요. 그만 합니다. GS홈쇼핑 잽싸게 끌어당겼어요. 올라가면 부럽습니다. 걱정 없어요. 코스닥 간간이 하나씩 잡았는데 실패했습니까? SK 머트리얼스 먹었어 저번에 여기 위에. 그죠? 잘안 잡아요. 근데 간간이 하나 잡는 거 실패 안 했습니다. 왜?
할 만한 것만 딱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안 들이대거든요. 자, 신용 틀릴 거 틀리고, 자, 두매 한번 넣을 거 넣고, 지금 제법 신용 틀리고 있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내일 하루 정도에 더푹 하고 그냥 개발악 하면서 아래꼬리 막 달고 돗지 비슷하게 넣고 하면 그게 바닥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코스닥은 별 신경 안쓸 겁니다. 왜? 우리는 바이오 안 들고 있거든. 바이오가 작살난 겁니다. 5% 빠졌어요. 5%. GS 홈쇼핑 바이오 아닙니다. 이 시장 낙폭과 관계없어요. 개별 종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가 아작났어요. 바이오가. 그죠? 특히 많이 박살난 거 뭐냐? 바이오.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아작났네. 아작. 그죠? 여기. 바이오가 거의 시총 상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식이장이 1.4, 1.3, 0.7, 0.38. 브루스도 하나 있고, 이거 뭐, 아직 브루스는 아닙니다만. 야, 참. 그냥 제 스스로 선방했다고 제가 스스로 그거 할게요. 생각할게요. 뭐 여러분 다 인정하시지만. 그죠? 만약에 미국이 하락하던 거, 이거 장중에 끌어 땡길 수 있거든요. 이거 아직 몰라요.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쓰자면, 아,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그냥 끌어 땡기주고, 밤에. 그죠? 플러스 좀 내주고, 그죠? 반등해서, 아이고, 이거 어디 갔냐, 이거. 반등해서 좀 끌어 땡기주고, 어우, 참. 그냥 하나 더 열고 말랍니다. 미국이 반등 한번 놔주고요. 쉬울런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별로지 않습니까? 중국이 낙폭 좀 줄이면서 끝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낙폭이 지금 별로, 강하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까? 미니, 나스닥. 지수. 미니, 나스닥, 미니, 나스닥. 맞죠? 이거. 그쵸? 반등 나와서 한번 좀 땡겨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딱 올라가면 우리는 먹는 겁니다. 일단 기분은 좋아요. 다른 기분이 아니라 망해서 뭐 다른 그거하고 관계없고 지수에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만약에 빠지면 또 대처하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총 비중의 20% 미만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올 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깨질 때 그만큼 깨지고 맙시다. 그럼 돼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20%로 5% 깨져도 전체 비중이 1%밖에 안 깨지는 거라고요. 1% 안 깨지려고, 1%도 안 깨지려고 하면 주식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둑놈 심보예요.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고 이득만 보겠다면 남을 손실, 그건 좀 너무 비약적인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예요. 나는 절대 안 깨지고 무조건 수익만 내고 남은 거면 죽으란 말입니까? 그죠? 대수인데 노력은 하는데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조금 비약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선물을 4,000개 샀어. 4,300개야. 아니, 외국인들이 짠거 아니면 내일 더 빼고 싶으면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매수하는 거 보세요. 매수하는 거. 그죠? 이거는 뭔가 의미한 바가 좀 있어요. 그죠? 신규 매수 아니라도 환매수라도 한다면 이거 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시장 작살 내려면 이거 말라 삽니까? 밑으로 아작내는 하방으로 다 잡아야지. 계속 선물 끌어당겨요. 계속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계속 선물 끌어당긴다고요. 그러면 서서히 턴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답니다.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겠고 기간 받아주는 거 보십시오. 6,300억, 1,800억 바닥이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다. 맞으면 여러분들 아시죠? 거품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때 아시죠?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 외국인들 플러스 들어와야 되고 오늘 외국인만 좀 플러스 들어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중국 짱깨들이 빠진 바람에 좀썩 죽었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하고 잘좀 체크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했으니까 나중에 좀 쉬었다가 저녁에 셀트리온 방송하면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모르겠다. 계속 깨지기만 한다. 똔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별이. 별이. 누님. 던져라 했는데 말 들었으면 됐었지 않습니까? 32만 원에 샀다면서요? 31만 원, 30만 원 던지란 이야기만 들었어도. 그죠? 시사하는 바 큽니다. 싱크대. 이런 애들 말 많이 믿지 말고. 닥터K가 맞는지, 걔들이 많이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자신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자, 화요일, 목요일 9시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이제 운영하는 걸로 확정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직장인들, 생방송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더라도 화요일, 목요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잘 보시고요. 무료 방송으로 저 닥터K, 대한민국 최강이란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더 잘한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뭐든 알림, 종, 딸랑딸랑 하게 해주시고, 지인들에게 소개하십시오.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했습니까? 등등등 날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후원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하고요. 슈퍼챗은 닥터K에게 힘이 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눈 네,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